그 앞으로 치게 될 시험지 답을 수업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것만 선택하면 안 됩니다. 이거 둘다 선택해야 되겠죠. 허용되는 거 모두 선택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두 번째 대화. 오케이. 먼저 시작해볼까요? Hello? Hello? Hello, everyone. I'm Kim Yujin. 그랬더니, 아, 그러면서 같은 사람 계속 얘기하네요. 오케이, okay, I want to be a your class president라고 얘기하네요. 오케이, okay, 좀 바꿔볼까요? I'm a good listener and others people. 요거는 안 되죠. 그러니까 뭐 하든지 others 하든지 또는 여기 없네. others 하든지 뭐 하든지 other people 하든지 이두 개가 가능하지. others people은 안 됩니다. 얘가 없어야 되죠. other people 하든지 others 하든지 얘는 others가 아니라서 틀렸고요. 오케이, 자기의 장점을 얘기하겠습니다. I'm a good listener and always try to help other people.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뭐라고? 여기 뭐라고? I'm also good at planning, spelling 주의해야 되겠죠? Planning, fun, school, activities. I'm also good at planning, fun, school, activities. 오케이, 그다음 바꿔볼까요? 맞나요? 이렇게? Okay. I work hard for our class, so please vote for me. 오케이, 그래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Thank you for listening. 자, 여기서 I want to be your class president. 나는 여러분들의 반장 되는 것, 여러분들의 반장 되는 것 무엇을?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want니까 이런 형태들은 안 되겠죠. Be your class president를 to be your class president 해야 되겠죠. 되는 것을 원한다. 그 다음에 자신의 장점을 얘기합니다. 내가 잘하는 점은 잘 들어주고, 그 다음에 항상 동료로 한다. I'm a good listener and always try to help others란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거 둘 중에 고르라고 한 이유는 여기에 he가 왔다. 그러면 he is a good listener and always tries 해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는 I이기 때문에 이 형태는 불가능하고요. I try, I am a good listener.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중에 고르라고 한 이유는 try의 뜻이 지금 뭐하다란 뜻이기 때문에 노력하다란 뜻이고 그 뒤에 뭐뭐 하는 것, 다른 사람 돕는 것을 노력한다. 그럼 얘 정확히 돕다라는 말을 돕는 것으로 바꾸는 방법은 helping도 되고 to help도 되지만 try의 뜻이 노력하다란 뜻으로 되려면 이런 형태는 얘도 뭐 당연히 안 되고 있고요. I always try to help.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뭐를 잘한다라는 표현 be good at이고요. 앞에 나왔던 뭐뭐에 좋다라는 표현은 be good for라는 거 둘이 be good at과 be good for 주의해서 구분하시고요. I'm always good at. 자, good at에서 또 주의해야 될 거는 학교 활동 계획하다라는 말은 plan, fun, school, activities지만 하는 것 만드는 방법은 to plan과 planning이 있지만 전치사 뒤에는 이와 같은 어떤 형태를 써야 된다. 동명사의 형태를 써야 된다는 거 수업했던 것들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hard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열심이라는 뜻도 있죠. I work hard for our class. 우리 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이 뭐가 돼서 원인이 되니까 그 결과 나에게 해달라.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so가 와야 되겠고요. Please vote for. vote 뒤에 전치사 for를 써서 누구를 찬성하는 이란 뜻이야 있죠. 나에게 찬성하는 표를 투표해주세요. against는 against의 뜻은 반대하는 이란 뜻이니까 나에게 반대표 던져주세요 라고 하지 않겠죠. vote for me, vote for를 익히란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것 때문에 고맙다 할때 thank you 뒤에 for를 쓸수 있는데 여기에 듣다라는 형태를 듣는 것의 형태로 바꿔줘야 되겠죠. 들어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이 녀석하고 이 녀석 똑같은 이유로 동명사가 온 겁니다. 이와 같이 전치사 뒤에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동명사 뭐뭐 하는 것 데려왔다라는 것 수업했던 것들 확인해 볼 거고요. 예, 그 다음 계속해서 하이 신디부터 가볼까요? 예, something wrong. 예, 그랬더니 그리고 I 뭐? Have? I have to give a speech in front of whole school. 그래서 I'm very nervous. 오케이, 그다음에 뭐 계속 갑시다. 오케이, 그래서 하지 말라 그러죠. Don't worry. 베리 굿 스피커 I'm sure that you do a good job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good job 훌륭한 일을 해내다 이렇게 해주니까 이제 고마워서 Much better now. I feel much better now. 자, 여기서 선생님이 자세하고 중요하다고 설명했던 것들. Cindy, is something wrong? 자, 묻는 문장인데 some이 사용된 이유는 Cindy의 표정이 엄청 안 좋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대답이 나올 거라고 기대한다. Yes, 뭔가 고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래는 진짜 그냥 궁금하면 이걸 쓰는 게 정상이죠. 하지만 상대방 표정이 안 좋을 때는 is something wrong? 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얘는 둘다 됩니다. 문법적으로는. 하지만 상황으로서는 신디의 표정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is something wrong? 이좀더 신디의 표정이 너무 어둡다면 당연히 뭔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is something wrong? 이라고 물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좀 yes라는 대답을 예상하는 것에서는 some을 쓸 수도 있다. 보통 권유하는 표현에서 Do you want something to drink? 이런 말 있죠. Anything to drink가 아니고 권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yes라는 대답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is something wrong?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wrong에 대해서 뭐 바꿔 쓸수 있는 아 바꿔 쓸수 있는 건 아니었다. 그래서 I have to 여기서 I have to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었죠. 해야만 한다는 거. 그래서 나는 연설해야만 한다. 그다음에 연설하다라는 표현 통째로 알아둬야 되겠죠. Give a speech. I have to give a speech. 난 연설해야만 한다. 그럼 어디에서죠? 전체 학급 앞에서. 자, 그다음에 여기에 답은 사실 두 개죠. 나는 매우 긴장된다. 얘가 원급입니까? 비교급입니까? 최종급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얘는 당연히 무슨 급이야? 원급이죠. 그쵸? 얘의 비교급은 뭐예요? 더 긴장되는 more nervous겠죠. 그쵸? 가장 긴장되는 더 most nervous겠죠. 수업시간에 이런 얘기 했죠? 원급은 누가 수식할 수가 없다? 머치가 수식할 수가 없다. 왜? 머치의 뜻은 뭐라서? 자, 머치가 많은 이란 뜻도 있지만 훨씬 이란 뜻도 있다고 얘기했죠? 그쵸? 학교 선생님도 수업 시간에 분명히 이거에 대한 뭐 원급이 어쩌고 저쩌고 비교급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수업 선생님 설명하셨을걸요? 하셨나요? 하셨나요? 모르나요? 원급이죠. 원급이니까 so nervous. I am so nervous. I am very nervous. I am really nervous. 이런 것만 가능하지. I am much nervous 하면 안 됩니다. much 뒤에는 뭐가 온다? much 뒤에는 뭐가 온다? 비교급이 온다. 됐습니까? 내가 훨씬 더 긴장된다 하고 싶으면 I am much more nervous.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지금은 원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 얘기냐? 더운이 뭡니까? 더운. 덥다. It's hot. 매우 덥다. It's very hot. So hot.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어제보다 훨씬 더 덥다 이런 얘기하고 싶으면 it's very hot가 아니고 뭐다? it's much hotter than yesterday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훨씬 더 더운 much hotter. 그리고 이 much 대신 쓸수 있는 것도 같이 썼습니다. far hotter, even hotter, still hotter, a lot hotter. 다섯 개 원래 다 외워야 돼요. 있습니까? far가 먼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훨씬. even이 심지어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훨씬. a lot이 많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훨씬. still이 여전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훨씬. still hotter, far hotter, even hotter, a lot hotter, much hotter. 뭐라고요? far hotter, even hotter, a lot hotter, still hotter, much hotter. 뭐라고요? far hotter, even hotter, still hotter, much hotter, a lot hotter. 있습니까? 한 7번 정도 반복하면 기억나겠죠, 그쵸?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원급이기 때문에 I am so nervous, I am very nervous 라는 원급을 꾸밀 수 있는 so나 very가 와야 되지만 이 밑에 나오죠? 나는 훨씬 더 좋아졌다 할때 뭐라 그래요? I feel 무슨 better? I feel much better. 나 much better 또 far better 또 even better, still better, a lot better. 됐습니다. 오, 안 들고 있죠? 수업 자료 꺼내 두세요. 1과입니다, 지금. 1과 2과 다 수업했던 거 꺼내 보세요. 다음 대화 파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온중이라고 얘기한 거 언제인지 아니까. 잠깐만요. 내일은 엄마의 생일이다. 내가 엄마를 위해 무엇을, 자, 이 부분은 중요하죠. 내가 엄마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그래서 상대방에게 뭐 하는 표현, 뭔가 제안하는 표현이죠. 상대방에게. 그쵸? 바꿔 쓸수 있는 거쭉 얘기했죠? 그쵸? 그 다음에 잘한다는 표현이죠. 뭘 잘한다는 표현. 너는 빵 굽는 것을 잘하잖아. 그니 좋은 생각이다. 그 다음에 이상하네요. 웃겼어요. 나는 엄마가 내 케이크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을 뭐 한다? 바란다 라는 표현이죠. 엄마가 나의 케이크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 라는 완벽한 문장을 잡아왔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이란 말이 생겼죠. 나는 무엇을 너의 엄마가 그것을 아주 좋아할 것이다 라는 완벽한 문장이죠. 좋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뭐 한다? 확신한다 이런 대화가 됐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번엔 수미부터 시작해볼까? 내일은 엄마 생신이셔. Tomorrow is my mom's birthday. 그렇죠. What should I do for her? What should I do for you? 통째로 외워둬야 할 표현이죠. What should I do for her? 이렇게 상대방에게 충고를 원할 때 이런 식으로 What should I do for her? 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랬더니 보이가 남자애가 뭐라 그래요? 그래요? Why don't you get bake a cake for her? 그래, baking. 오케이. 그랬더니 거리. That's a good idea. 언니가 할래? 어. That's a good idea. 어. That's a good idea. 준비하시고 1, 2과 수업했던 자료 꺼내시고 That's a good idea. I hope that my mom like my cake. 오케이. 그랬더니 아니.
Unsure. 모르겠다. 보겠습니다. Okay, tomorrow is my mom's birthday. 내일은 엄마의 생신이죠. What should I do for her? 엄마를 위해서 뭘 해드려야 될까라는 표현. What should I do? Should를 써서 상대방에게 의문문으로써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for her? 그녀를 위해서 할때 이런 거 쓰겠죠. What should I do? 무엇을 해야만 할까 할때 조동사 should 쓰겠죠. 상대방에게 제안한 표현. Why don't you bake a cake for her? 대신 바꿔 쓸수 있는 거 뭐? 자, 엄마한테 뭐야, 빵 구워 드려라 이래도 되죠. 그렇죠? 엄마한테 빵 구워 드려 이래도 되잖아. 그렇죠? 그럼 뭐도 된다. Bake 일단 아니 좀 이따 Bake a cake for her 라는 명령문도 가능하다 했죠. 뭐뭐 하세요. 상대방이 충고할 때 무슨 문쓸수 있다. 명령문 쓸수 있다. Bake a cake for her. 근데 그때는 물음표가 아니고 원점이겠죠. 그 다음에 이강이가 얘기했던 뭐도 가능하다? You should bake a cake for her. 마찬가지 원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았네. 뭐예요? How 그렇죠. How about은 조심해야 되죠. How about baking a cake for her? What about baking a cake for her? 엄마를 위해서, 그녀를 위해서 케이크 굽는 것 어때? 라는 How about doing의 형태. 됐습니까? 네 가지 또는 다섯 가지 꼭 알아두시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잘하는 거 표현하고 있죠? You are good at baking cake. 대신 바꿔 쓸수 있는 거. You are good at baking cake. 대신 쓸수 있는 거. 너는 케이크를 잘 구울 수 있다 하든지, 아니면 너는 케이크를 잘 굽는다, 너는 훌륭한 빵 굽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죠? 그러면 너는 구울 수 있다? You can bake. 어떻게? Well. You can bake well. 너는 빵잘 구울 수 있다 말고 너는 빵잘 굽는다 해도 되겠죠? 그렇죠? 너는 굽는다? You bake. 어떻게? Well. 너는 훌륭한 베이커다. You are a good baker.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수업했어 안 했어? 했죠. 뭐라도 하나 얘기해야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잘하는 거 표현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that's a good idea. that은 뭐 대신 왔다. 엄마를 위해서 여기에 baking a cake for her is a good idea 라고 얘기했죠. 엄마를 위해 빵 굽는 거, baking a cake for her is a good idea. 그 다음에 여기에 얘가 아니죠. 그치, 수민아? My mom will like it이죠. My mom will like my cake. 나의 엄마가 나의 케이크를 좋아할 것이다. 라는 뭐만세? 독립만세. 완벽한 문장을 I hope에 이래다 듣고 싶어. What do you hope로 바꾸고 있죠. 그쵸? 무엇을 희망하니? What do you hope? 라고 물었더니 I hope that my mom. 여기 들어갈 말은 그래서 뭐? 대시죠. 독립만세를 겉만드는데 엄마가 그 나의 케이크를 좋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바란다. 그래서 이건 뭐 표현하기? 뭐 표현하기? 바램 표현하기도 이거 I hope that 절이라 했죠. I hope that. I hope that. 그럼 to는 언제 써요? to는 이렇게 써야죠. 나는 거기 가고 싶어. 나는 거기 가고 싶어. 나는 원한다. I hope 거기 가는 것. 이런 거. 그래서 난 저거 먹고 싶어. I hope to eat that.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는 뭐라 그래요? 완벽한 문장이 아니고 to 부정사. 구라 그러죠. 얘는 절이고요. Then my mom will like. 얘는 절이고 얘는 구. 어떤 말의 일부분을 바꿔놓은 거. 그리고 to 부정사니까 이런 거 보고 to 부정사 구라고 하죠. 됐습니까? 나는 바라죠. 내가 바라는데 누가 뭐 하길 바랍니까? 엄마가 좋아하길 바라니까. 여기는 이 형태를 쓰기가 좀 어색하죠. 이 형태를 쓰면 I hope to like 이렇게 돼야 되고 나는
내 케이크를 내가 좋아하길 내가 바란다는 이상한 뜻이에요. I hope to like my cake가 아니고 I hope that. 완벽한 문장. 그럼 똑같잖아, 이것도. 나는 확신한다. 완벽한 문장 할 것이라는 것을. 그러면 I am sure that your mom will love it. 나는 확신한다. 너의 엄마께서 그것을 엄청 좋아할 것이다라는 것을. 독립만세 잡아온 대시죠. 그 다음에 내가 분명히 sure 말고도 가르쳐줬죠. sure 말고 뭐 I am sure도 되고 또 뭔데? I'm certain 또 I'm confident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확신 말할 때쓸수 있는 표현들이었죠. 맞습니까? 오케이, confidential은 안 돼도 얘는 기밀, 극비 이런 뜻인데 여기 되겠어요? 됐습니까? 나는 기밀이다 아닙니까? 됐습니까? 나는 비밀이답니까? 아니죠. 나는 확신한다. I'm confident. I'm sure. I'm certain. Tha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communicate 했던 것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해봅시다. 이강이부터 시작할 거, 이강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되겠죠? 예, 그래서 유리가 What do you do? 그렇죠. 갑자기 이제 유리가 제이든한테 직업을 물었죠. 그렇죠. 네 직업이 뭐냐? What do you do? What are you doing, 제이든? 이라고 묻죠. 그랬더니 제이든이 I am drawing cartoons. 진행형으로 묻고, 뭐 하는 중인지, 어떤 행동을 진행 중인지 묻고, 진행 중이라고 대답하고 있고요. 그랬더니, 우리가, 오케이, 여기 뭐라고? look. 그 다음 뭐? 댐이죠. May I take a look at them? 오케이. 메이만 됩니까? Can I? 상대방에게 허락할 때 Can I? May I? 하나 남았네. 모두 되죠. 여기 없는. 선생님이 안 가르쳐주고 묻죠. 그쵸. 나쁜 새끼. 그쵸. 모두 가능하다. Could I take a look at them? Can I take a look at them? May I take a look at them? 영어는 입이 익히는 겁니다. 자꾸 말해야죠. Can I take a look at them? Could I take a look at them? May I take a look at them? 지난번에 이거 수업할 때 했던 거랑 복사판 아닌가요, 혹시? 선생님 머리가 나빠갖고 좀 창의적이지 못해. 했던 대로 맨날 해. 그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제이든이 No, not yet. 오케이. 그랬더니 유리가 Why not? You can show me 그다음 뭐? A few, can't you? 오케이, 그랬더니 제이든이 I guess so. 오케이, 그랬더니 유리가 pause. 시간이 지난 읽는 시간이 지난 후죠. 포즈는 그래서 awesome. I like you. You are really good at drawing. 그랬더니 제이든이 Do you think so? 말하고 My drawing skills are good enough. 오케이. 그랬더니 유리가 뭐래요? Your cartoons are really funny. 이런 뭐? 근데 You have unique characters. 그다음에 I'm sure. You'll be a great cartoonist. 그랬더니 제이든이 Thank you. You just have
just made my day. 오케이, 그러면 다 맞진 않았겠죠. 그렇습니다. 대화. What are you doing, Jaden? 뭐 하고 있는 중인지 물을 때 진행형 시제. What are you doing? I'm drawing cartoons. 나는 만화를 그리고 있는 중이야. 내가 좀 봐도 될까? Can I take a look at? May I take a look at? Could I take a look at? 그 다음에 댐을 써야 되는 이유는 cartoons가 복수형이기 때문이고 더 cartoons 있습니까? No, not yet. 아직 아니다죠. 있습니까? 그랬더니 why not? Why not은 뭐의 줄임말이었더라? Why can't I take a look at them이죠. Why can't I take a look at them? Look at them. 왜 아직 못 보는 걸까? You can show me a little이었죠. You can show me a little. 됐습니까? A few가 아니죠. A few 뒤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와야 되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은 약간만 보여. 잠깐만, 본문 좀 볼까? 카툰스가 생략된 거라고 보는 건가? 네, 카툰스가 생략된 거라고 본다면 a few도 가능하지만 살짝 조금이란 뜻이면 a little이 맞겠죠. Same way 나빴어. You can show me a little이 내 입에는 더 맞는데. You can show me a little. 쟤네만 보여줄 수 있잖아. You can show me a little. Here are some showtimes nearby. If you choose one, we can see about the tickets. 예, 난 쇼 볼 시간 없고요. 예. 예. 소개는 a few. A few예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생겼던 거다? A few cartoons가 생겼던 거 보네요. You can show me a few cartoons. A few라고? 잠깐만요. 물론 네 말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확인하기 위해서. You can show me a few. 맞네요. 오케이, 오케이, 카툰스가 생겼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well, I guess so. 너 매퍼 하하 awesome 끝내준다. I like your cartoons. You are really good at drawing. Be good at 뒤엔 뭐뭐 하는 것으로 그리다를 잘할 수 없고 그리는 것을 잘할 수 있는데 이 형태는 안 된다 했고 그리는 것의 형태 전치사 뒤에 그 다음에 너 그렇게 생각하니? Do you think so? I want to be a cartoonist, but I don't think my drawing skills are good enough. Enough가 0, 0이다 싶네요. E-N-O-U-G-H. 그랬더니 Your cartoons are really funny and you have unique characters. 그래서 너의 만화의 장점 두 가지를 얘기했죠. I'm sure, I'm certain, I'm confident. 여기 뭐예요? 여기 들어가면 뭐예요? 대시죠. 그렇잖아. 나는 확신한다. 무엇을 You will be a great cartoonist라 이것을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대시죠. 접속사 that 됐습니까? I'm sure that I'm certain that I'm confident that 뭐 말하기 I'm certain that I'm sure that 뭐 확신 말하기였죠. 뭐뭐임에 틀림없다고 난 생각해. You must be a great 여러분들은 조동사 파트 배웠으니까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You must be a great cartoonist 할 수도 있다라고 수업시간 얘기했습니다. must가 해야만 한다라는 뜻 이외에 무슨 뜻도 있었어? 뭐뭐임에 틀림없다. He must be a spy는 그는 스파이가 되어야만 한다가 아니고 무슨 뜻이었어? 그렇습니까? You must be a great cartoonist 할 수도 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Thank you. 그 다음에 make one's day. 멋진 하루를 만들어준다. 네가 나의 하루를 멋지게 해줬다라는 뜻이었었죠. 자, 그 외에도 여기서 살펴봤던 것들 다시 한 번 더 보면요. Why not? 자, 이런 걸 보고 무슨 의문문이라 하죠? You can show me a few, can't you? 이거 무슨 의문문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해줬어요. 학교에서도 분명히 수업했을 텐데 간접의 부분이네 이게 부가 의문문이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부가 의문문 부가 의문문이란 말이 어려우면 뭐 하는 의문문 덧붙이는 의문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덧붙이는 의문문은 상대방에게 뭘 물어 상대방에게 뭐 받고 싶을 때 확인받고 싶을 때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어떤 사람이 할수 있다고 생각해. 제이든이 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제이슨은 수영할 수 있잖아. 못하나? 라고 덧붙이겠죠. 그렇죠? 이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잖아. 아닌가? 이렇게 덧붙일 수 있겠죠.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부가의 문문이라고 얘기한다. 부가의 문문을 만드는 방법은 학교에서도 분명히 설명했을 텐데, 예를 들어서 You are a doctor. 당신은 뭡니까? 의사입니다. 아닌가요? 라고 덧붙이면 뭐겠어요? You are a doctor. 당신은 의사잖아요. 아닌가요? 당연히 뭐라 하면 되겠다? Aren't you? 라고 묻겠죠. 어떤 규칙을 내가 지금부터 몇 가지를 보여줄 테니까 규칙을 나한테 얘기하세요. 그니까 그 다음에 너는 의사가 아니잖아. 너는 의사가 아니잖아. You aren't a doctor. 당신 의사 아니잖아요. 맞나요? Are you? 라고 묻겠죠. 당신 의사 아니잖아요. You aren't a doctor. Are you a doctor? 의사인가요? You are a doctor. 당신 의사잖아요. Aren't you a doctor? 의사 아닌가요? 됐습니까? 여기서 어떤 규칙을 발견했습니까? 이게 첫 번째 세트. 됐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 세트. 여기 좀 모자라네. 자꾸 지워야 되니까 잠깐 판을 좀 옮기겠습니다. He swims well. 뭔 소리예요? 그는 수영을 잘하잖아. 뒤에 뭘까? 우리말로는 수영 못하나? 좀? 뭐가 오면 되겠다? Doesn't he? He swims well. Doesn't he swim well? 잘 못하는가? 그 다음에 he doesn't like me. 그는 나를 좋아하지 않잖아. 우리말로는 좋아하나? 가 묻겠죠? 뭐겠어요? Does he? Does he like me? He doesn't like me. Does he like me? Does he? 좋아하나? 안 좋아하잖아. 안 좋아하잖아. 좋아하나? 수영 잘하잖아. 아닌가? 수영 잘 못하나? 두 번째 세트 여기까지. 그다음 세 번째 세트. He can do it. 그는 그거 할수 있어. 우리말론 못하나? 그럼 뭐겠어? He can do it. Can't he? 못하나? Can't he do it? 그는 그거 못하잖아. 그는 그거 못하잖아. He can't do it. 할수 있나? 할수 있나? He can't do it. 다음에 뭐? 뭐겠어요? Can he? 여기까지 세 번째 세트. 부가의 문문 뭔지 알겠습니까? 아니,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엿다 대고 할수 있다면, 그거 할수 있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는 그거 할수 있잖아. 할수 없나? 할수 있으면 뭐라고 그러겠어? Yes, he can. 아니, 할수 있어. 할수 없나? 그는 그거 할수 있잖아. 할수 없나? 아니, 할수 있는데. Yes, he can. 할수 없다면? No, he can't. 그래, 못해. 이거 무슨 의문문? 부정 의문문이었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 정보 세트.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기본 규칙. 세 가지 가르쳐줬죠. 첫 번째는 뭐가 있는 문장이었어? 비동사 있었죠. 두 번째는 일반 동사 있었죠. 세 번째는 조동사 있었죠. 이게 기본 규칙, 가장 기본 규칙. 맞습니까? 여기에 not이 없으면 not을 넣고요. not이 있으면 not을 빼고요.
이거 외울 대상은 아닙니다. 당연하죠. 그는 그걸 할수 있잖아. 못하나? 가 당연한 거죠. 그는 그것을 할수 없잖아. 할수 있나? 가 맞잖아. 그러니까, not이 있으면 not을 빼고, not이 없으면 not을 넣고가 성립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My parents are kind. My parents는 틀린 문장입니다. 그렇죠. 얘는 무슨 의문문이라고? 부가 의문문은 짧게 뒤에 상대방의 확인을 받기 위해 덧붙인 거죠. 그럼 얘를 밖에 막 지금 틀린 부가 의문문인데 맞게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반드시 뭐라고 해야 된다? Aren't they? 부가 의문문의 주어는 반드시 뭐로 바꾼다? 반드시 인칭 대명사로 바꿔줘야 된다. David은 수영할 수 있어. David can swim. 못하나 할땐 반드시 can't David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된다? Can't he? 라고 해야만 한다. 됐습니까? 부가 의문문엔 왜 쓴다고? 상대방한테 확인받고 싶어서. 그래서 길게 붙여, 짧게 붙여. 그래서 반드시 인칭 대명사로 바꿨어라.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이게 플러스 규칙 첫 번째, 플러스 규칙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플러스 규칙 글씨가 너무 얇네. 지금 또 틀린 부가 의문문이죠. You are a doctor, are not you?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틀린 부가 의문문인데. You are a doctor, are not you?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반드시 무슨 형태 써야 된다? 축약형 써야 된다. 부가 의문문 왜 쓴다고 확인받고 싶어서 어떻게 붙였다고? 짧게 붙였다고. 그러니까 축약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지금부터는 나중에 배울 거. 지금까지 설명한 건왜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설명한 건. 플러스 규칙 세 번째부터는 내가 앞으로 몇번더 설명할 때 알아두셔야 돼요. 계속 설명할까요? 오케이. I am happy. 난 행복해. 해놓고, 아닌가? 라는 말을 붙이고 싶어. 그럼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am not I죠. 근데 이거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붙여야 되죠. 붙이면 어떻게 되죠? 붙일 수가 없죠. am not 축약형 있습니까?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am not I 그대로 쓴다? 가 아니고 뭐라 그런다? aren't I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여기서부터는 나중에 알아도 되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플러스 규칙 네 번째. Let's go there. 우리 저기 갑시다. 안 갈래? 는 어떻게 붙일까? 얘는 이걸로 붙입니다. Shan't we? Shan't는 뭐의 줄임말일까? Shan't는 뭐의 줄임말까 말일 것 같아? 자, 그럼 이걸로 바꿔볼까 설명을. Let's go there. 같이 하자고 제안하는 표현이죠. 그렇죠? 이거 바꿔 쓸수 있는 게 뭐였더라? Shall we? 그렇죠? Shall we go there? 하고 맞죠? 그렇죠? 그러면 shan't는 뭐의 줄임말일 것 같아? 왜 줄임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3번, 4번 규칙은 나중에 알면 되지만 이 앞에 얘기했던 것들은 다음번에 또 설명할게요.
맞습니까? 근데 이번 시험 대비해서 꼭 알아둬야 되는 부가 의문문입니다. 상대방에게 확인받고 싶을 때 쓰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you can 시험이잖아요. 여기에 you can 시험이 너 나한테 a few cartoons 보여줄 수 있잖아. Can't you show me a few cartoons? 보여줄 수 없니? 됐습니까? 그러니까 보여줄 수 있으니까 얘가 보여줄 수 있죠. 그러니까 기본 대답은 뭐? Yes, I can. 대신에 약간 머뭇거리는 대답으로 바꾼 거죠. Well, 글쎄, I guess so. 그리고 수업 시간 수호가 뭐 대신 왔다 그랬더라. 나는 생각한다. 내가 너에게 약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 이 말이죠. 이 수호는. 나는 내가 너에게 조금은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죠. 그럼 수호는 뭐 대신 왔어? I guess that I can show you a few. 대신 왔죠. 뭐 만드는 that? 겁 만드는 that 가지고 오는 거죠. I guess that I can show you a few cartoons. 나는 생각한다. I can show you a few cartoons라. 내가 너에게 약간의 만화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 수업 시간 다 했던 거잖아. 생전 처음 듣는 사람들 같은 표정들이야. 오케이. 다음에 awesome 바꿔 쓸수 있는 게 얘기했죠. awesome 말고 또 A로 시작하는 amazing. 그 다음에 T로 시작하는 그렇죠. terrific. 뭐는 안 된다 그랬더라. terrible은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terrific 끝내주는 건 wonderful, awesome, amazing, terrific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다. I like your cartoon. 여기에 A를 내가 보여준 이유는 A로 시작한 게 뭐, amazing도 있고, awesome도 있으니까 뭐 골라 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는 안 된다. amazed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amazed는. ED형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건데, 여기에 보면, your cartoons가 생략됐죠. your cartoons are amazing 해야 되겠죠. 만화가, 뭐야, 이렇게 깜짝 놀라는 거야. 놀라게 만드는 거야, 만화가. 만화는 깜짝 놀라죠. 와우. 만화가 어떤 감정을 들도록 합니까?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들도록 하니까 ing형 형용사 amazed 말고 amazing이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 뭘 쓴다면 amazed를 써도 되지? Your cartoons are가 아니고 뭐라면? I am이라면 뭐도 된다. 하하하. I am amazed도 된다 했죠. 맞습니까? I am amazed가 될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I am을 쓰면 되겠다. 내가 깜짝 놀랐어 하고 싶으면 I am amazed. 됐습니까? Okay, I like your cartoons. You are really good at. 또 잘한다는 표현이죠. 이거 바꿔 쓸수 있는 거. You can draw cartoon. You can draw very well. 이런 거 아시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Do you think so? Do you think so? 에서는 뭐 대신 왔나요? Do you think that I am? Do you think that I am really good at drawing? 그렇죠. 너 그렇게 생각하니란 말은 너는 그렇게 생각한 그렇게가 어떻게야? 내가 만화 잘 그린다고 생각하니까. Do you think that I am really good at drawing? 맞습니까? 오케이.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나와요? 여기다 밑줄 꺼놓고 얘를 우리말로 뜻을 써주세요. 이러면 그래 그렇게라고 쓰면 맞겠어요 그게? 응? 그게 아니고 소의 뜻을 풀어서 써야 되는 말이지. 넌 그렇게 생각하니란 말은 너는 내가 만화 그리는 것을 잘한다고 생각하니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글로 소의 뜻은 내가 만화 그리는 것을 잘한다라는 것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죠. 서술형 문제에서. 여기에 쏘도 얘기했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공통점이 있어 지금. 이 쏘가 그래서의 쏘도 아니고 매우의 쏘도 아니죠. 그렇죠? 뭘 잡아오는 쏘야? 앞문장을 잡아오는 쏘인 거죠. 앞문장을 잡아왔는데 guess의 목적어가 돼야 돼. think의 목적어가 돼야 돼. 그럼 뭘쓸수 있어? 뭘쓸 수밖에 없어 중간에. 뭐 만드는 뭘쓸 수밖에 없어. 겁 만드는 that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써도 있고 I want to be 뭐 장래 희망 얘기한 거죠. I want to be a cartoonist.
나는 만화가 되고 싶다고 하면 안 되겠죠. I want to be a cartoon. 나는 만화가 되고 싶어가 아니고 만화가가 되고 싶다. But I don't think my drawing skills are good enough. Enough에 대해서 얘기했죠. 예, 충분하니야, 충분히야. 충분히니까 good enough 해야지. 어떻게 이거 어순주의라 주의하라 그랬죠. 어떻게 하면 절대로 안 돼. Enough good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했죠. 충분한 돈, enough money, 충분히 빠르게. That's enough, good enough. 그러니까 어순주의하라고 했던 것들. 에이? 이건 뭐야? 저리 꺼져.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your cartoons are really funny. 좋은 점은 첫 번째, 칭찬한 점 첫 번째, 만화가 웃기고 그다음에 캐릭터가 어떻다? 독특하다라는 거. Unique characters. 캐릭터의 다양한 의미 중에 여기서는 등장인물, 그 외에 Chinese character, 중국 문자. 그다음에 your character, 너의 성격. 성격, 문자, 등장인물. 여기서는 등장인물. I am certain that. 그렇지? 우민아. 겁 만드는 that. 나는 확실히 I'm certain that, I'm sure that, I'm confident that. confident의 뜻은 뭐였더라? 자신하는, 자신만만한 이런 뜻이었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프로그레스 체크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뭐 하고 있는지 묻고 뭐 그런 것들이네요. 오케이, 이번에는 뭐 성비부터 시작할까? What are you doing? 그랬더니 목이 맨다. I'm making pizza for dinner. I'm making pizza for dinner. 그랬더니 You're really good at cooking. 자, 지금은 이제 이 빈칸의 길이가 티가 나죠. 그쵸? 이제 이 시험 한번 치고 마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버전을 조금씩 바꿉니다. 그 다음 시험지는 빈칸의 길이가 다 똑같을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 번호는 뜻이 다 없어질 거예요. 뜻은, 선생님, 뜻은 왜 없어요? 해석을 왜 없어요? 이 정도 내용은 여러분들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본문의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응? 만화 좀 보여달라 그러고, 아, 처음에는 아직 안 된다 그랬다가, 에이, 그러지 말고 좀 보여줄 수 있잖아. 안 되겠니? 막 이랬더니, 글쎄, 뭐 된다고 생각돼. 이래갖고 보여주고 또 막 웃고. 저 정말 웃긴다 막 그러고 그랬더니 뭐 난 네가 훌륭한 만화가 될 거라고 막 생각하는 얘기 막 나오고 그 다음에 아닌 것 같은데 난 내 만화 그리기 기술이 충분히 좋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그랬더니 그게 아니야 나는 확신해 네가 훌륭한 만화가 될 것이라는 것을 뭐 이런 내용 나오더라. 알겠습니까? 예, thanks라고 얘기했네요. What are you doing? 뭐 하고 있는 중이고, 진행 중인 동작을 묻고, 진행 중인 동작 얘기하고, 뭐, 그 다음에 뭐뭐를 위한, 식사를 위한 할 때, for 식사 명칭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잘하는 거 얘기하고, 바꿔 쓸 수 있는 거, you cook very well. You can cook very well. You are a good. 어를 내가 왜 넣겠어? You are a good cook. 됐습니까? 너무 훌륭한 이거 다 된다고 얘기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땡스. 그 다음에 너는 요리하는 방법을 아는구나. 이것도 가르쳐준 것 같은데. 네. 너는 알고 있네. You know 요리하는 방법. How to cook. 됐습니까? You know how to cook. 이런 것도 된다고 했죠. 땡스. 자, 그 다음에 상대방 얼굴이 엄청 안 좋아 보이니까 묻는 문장인데 이거 썼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가 잘못됐니? Is something wrong? What's the matter?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 What's the matter? What's wrong? What's wrong with you? What's the matter with you? What happened? 무슨 일 있었니? Is something wrong? 이런 것들이 상대방의 표정이 안 좋을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이 쭉쭉쭉쭉쭉 튀어나와요. What's wrong? Is something wrong? 오케이, 그랬더니 거리, 보이가 이렇게 물었더니 거리. I have to give a speech in English. I'm so nervous. Okay, 그랬더니 we'll practice your speech in front of your family. Good job.
자, okay, 그래서 is something wrong? 바꿔서 쓸 수 있는 거 쭉 얘기했습니다. What's wrong? What's the matter? 그니까 뭐가 잘못됐니? 그 다음에 의무사항, 해야만 한다, have to do. 내가 해야만 합니까?는 뭐였더라? Should I? 이거 말고 이 형태를 변형한 거. 너는 연설을 해야만, 너는 영어, 너는으로 바꿔서, 너는 영어로 이 형태를 이용해서, 너는 영어로 연설을 해야만 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그랬더라? 오케이, 이 형태를 이용하면 뭐였더라? 이 형태를 이용하면 뭐였더라? Do you have to give a speech in English? 아니었나요? 어? 했어 안 했어 내가? 저 선생님 나쁜 새끼. 어우 씨, 설명도 안 해주고 물어보고 자꾸 애들 갈구고. 그렇지? 그래서 한 다섯 번 정도 설명한 것 같은데. 그렇지? Do you have to give a speech in English? 이건 갑자기 선생님이 왜 했더라? 너는 알고 지내왔다. 넌 알고 지내왔다. You have known. 넌 알고 지내왔니? Have you known? 해야 되기 때문에 have 나왔다고 똑같은 짓 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니까 Do you have to give a speech in English? Yes, I have to give a speech in English. 그 다음에 이거 말고 so 말고 당연히 I am very nervous 되지만 뭐는 안 된다. 얘는 안 됐다. 근데 훨씬 더 나은은 뭐였어? 훨씬 더 나은. Much better. 왜 그렇다 그랬지? 그렇지. 그게 막 좋았어. 어. 뭔 뜻이 있는데? 어, 그러면. 그래서 이걸 보고 문법적으로 얘기했어. 얘가 무슨 급이라서? 무슨 급이라서? 원급이라서. 원급은 much가 수시가지 못한다 그랬죠. 됐습니까? 그럼 훨씬 더 긴장되는 뭐였더라? 훨씬 더 긴장된. 아까 설명했는 것 같은데. Much more nervous라 했죠. Much more nervous. More nervous는 비교급이니까 훨씬이란 말과 사용돼야지. 반대로 so more nervous나 very more nervous 같은 표현은 없다.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어? 진짜로? 저 보면 알겠죠. 시험지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이고 참 이걸 안 했네. Thank you. 그래서 Thank you. 어, 너 차, 선비 차인가? 선비 차인가? 어, 선비 하지 뭐. Thank you. I'll try doing so. To do so가 안 되죠. 왜 to do so가 안 되죠? 왜 to do so가 안 되고 I try doing so죠? 뭐, 어떻게 다릅니까? 노력해보다고 시험 노력해보다가 아니고 노력하다고 애쓰다고 그 다음에 시험삼아 한번 해본다고. 그럼 얘가 지금 노력해보다는 거야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긴장되지 않게 되는지 그렇게 하면 긴장이 풀어지는지 아닌지 한번 시험삼아 해보겠다니까. 그러면 doing so는 뭐 대신 왔어? 소수가 나에게는 또 물어본다. 근데 모른다. I try doing so에 doing so는 뭐 대신 왔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며. 이거 어떻게 해보겠어? practicing my speech in front of my family 하겠죠. 가족 앞에서 연습해보 는 것을 해보겠다. I'll try practicing my speech in front of my family. 예?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 한번 해보겠어 라는 표현도 여러분들 나왔던 것 같은데 나 한번 해볼게. I'll give it a try. 한번 해볼게 라는 이런 표현도 있죠. 이때 이 try는 이 앞에 있다는 거 있는 거 보니까 품사가 뭐고 당연히 명사고 뜻은 뭐 시도 라는 뜻도 있겠죠. 난 한번 시도해볼게. I will give it a try. try가 시도란 명사로서 시도란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을까?
시도란 뜻도 있고 트라이의 뜻이 시도란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을까 명사로서 노력이란 뜻도 있겠죠. 그러니까 트라이가 동사로서 노력하다 되고 시험삼아 해보다도 되는 거지. 네? 중3쯤 되면은 뭐 그냥 다시 설명하면 다 줄줄줄 알는데 중2들은 왜 이 설명하는 게 왜 처음 설명하는 부분이 되지? 이상하네. 오케이. 여러분들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겠죠. 집에서 복습을 안 한다는 것밖에 더 될까 싶기도 하고 뭐 아니면 연습이 부족할 수도 있고 시험이 이제 커왔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세 번째. 시작. Everybody. Everyone이죠. Everyone is good at something. Something. Everyone is good at something. 그래서 each people is good at drawing. 그래서 other people는 아니고요. People 벌써 S 붙어 있는 other people. 그래서 what are you good at? What are you good at? 오케이. 그랬더니 보이가 계속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 playing dog. 오케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중에 틀린 게 있죠. Everyone is good at something. Each people is good at drawing. Other people are good at singing. What are you good at? I'm good at playing the guitar. 그래서 어디 틀린 게 제가 보이는데 나는 아무도 안 보입니까? 뭐? 안 들려! 뭐라고? singing이 아니고 그쵸 signing이 아니고 singing이죠 그쵸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있죠 뭐 발견했나요? 뭐? some people are good at drawing인가? 오케이 그러면 해보자 왜 each가 안되고 some이 와야 되는지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이거 설명할 때 뭐라 그랬냐. 자, 이 세상에 이거 잘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잘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잘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잘하는 사람도 있고 많아. 그런데 몇몇은 요렇고요 몇몇은 요렇고요 얘기 안 한 부분도 남아있어요 할 때 어떤 구조를 쓴다 그랬어 내가. 어떤 구조? Some other 구조를 쓴다 했죠. 내가 갑자기 블로그 열어가고 빨간 공 파란 공 보여주면서 어 공이 두 개 있습니다. 한 개는 파랗고 한 개는 빨갛습니다. 할 때는 뭐라 그랬어? There are two balls. One is red. 그 다음 뭐? The other is blue. 그때 더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 더 이상 남은 거 없어요 라는 뜻으로 더를 쓴다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죠. 어? 그럼 공 세 개가 있는데 한 개는 빨갛고 나머지 두 개는 파래. 네. 그럼 There are three balls. One is red. The others. are blue. 남은 거 있어 없어? the others라 했으니까. 뭐, the others라 했어야 the 하는 순간 남은 거 없구나. others 했으니까 여러 개구나. 남은 게 여러 개인데 다 파랗구나. 이 뜻이란 말이죠. 그 다음, 공이 세 개 있는데 하나는 빨갛고 초록이고 파래. 그럼 there are three balls. one is red. another is green. the other is blue. 라고 했죠. one, another, the other 쓴다 했죠. 그쵸? 그 다음에 반에서 너 좋아하는 과일이 뭐니? 라고 설문조사 했는데 어떤 애는 바나나, 어떤 사과, 어떤 귤, 어떤 애는 뭐 오렌지 너무 많아. 근데 많이 나온 게 사과 좋아하는 애랑 오렌지 좋아하는 애들이 좀 많아. 그럼 이럴 땐 어떻다고 했어? 어떤 애들은 사과 좋아하고요 또 어떤 애들은 바나나 좋아하는데 얘기 안 한 부분 남아있어요의 구조가 뭐라 했어? Some other 구조라 했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여기에 some other라고요. 그리고 여기 each가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죠. each 뒤에는 반드시 그러면 people이 단수냐? 응. each 쓰고 싶으면 each people이 아니고 뭐 해야 돼? each person 해야 되겠죠. each person is
네? 그래서 some people are good at drawing, other people are good at singing. 어떤 사람들은 그림 그리기 잘하고 어떤 사람들은 노래를 잘해요. 그럼 이 세상에 그림 잘 그리는 사람하고 노래 잘하는 사람이 두 분만 있습니까?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더를 쓰면 된다 했어 안 된다 그랬어. 안 된다고 했죠. 언어들은 어떨 때 쓴다 했어. 아직 얘기할 거 남아 있을 때 쓴다고 했죠. 공 세 개가 있는데 한 개는 어떻고 나머지 어떻고 어떻고 했을 때 중간에 언어도 쓴다 했죠. 그거 안 되고요. 그리고 얘를 한 단어로 뭐로 썼는데? 다른 사람들 이러면 되잖아. 다른 사람들이 영어는 뭔데? 다른 사람들. Others 해도 된다 했죠. Some people are good at drawing. Others are good at singing. 자, 설명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쵸, 여러분들 뭐 몇 번 설명해도 또 보강해야 되나? 여러분들 이 정도 수준으로 하면 보강 또 해야 되겠네요. 네? 괜찮겠어요? 그럼 대답을 잘 해주세요. 선택적으로 보강 나오라 해야겠어. 그다음 이제 본문입니다. Once the lady begins.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뭐부터 시작할까요? Bye. Big novel. 이렇게 하면 됩니까? 틀린 적 없어요? 승인? 승인하셨습니다. 별말 없으면? 사기를 안 당하네. 아이씨. 됐습니까? 선생님, 여러분들 이제 사기 치려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야. 됐습니까? 계속해서, 이거, 그 다음 문장. While I was working, I saw a woman. 혹은 나도 하겠다, 야. 네. 승인? 뭐 다른 거 다 또 되는 거 뭐 없습니까? 또 되는 거요? 응. 다 이게 선택하는 거에 여러 개 되면 이와 같이 여러 개 다 선택해야지. 아, 그래요? 어, 몰랐어? 네. 헐. 또 다른 거 되는 거 없습니까?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틀린 걸로 한다. 알겠습니까? 예, 승인 안 하셨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라고? She looked really cool. 승인? 이건 뭔데? 그 다음 계속해서 Do you going home? 그래서 She said to 뭐? Said me suddenly. 승인? Do you going home, Hojin? She said me suddenly. Said to me suddenly. 승인? 그 다음 계속해서 Do I know you? I 계속해야지. I asked. 그랬더니 He answered it. See you. 뭐 더? 뭐라고? At the school cafeteria every day. 이렇게? 승인? 승인? No? 고칠 때 있어? 빨리빨리 합시다! 다음 계속해서 Surprisingly,
She was 뭐? One of Booker's in school. So in 추가 선택되는 거 없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she is amazing. She looks so different outside the school. 몇 번째? 두 번째. 오케이. 뭐 일단 이렇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My name is Hojin. I like to make graphic novels. I like making graphic novels. 오케이, 그래서 채점 맞습니까? 둘 다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ile I was walking home from school last week, I saw a woman on a scooter. 맞아요? 확실하게 얘기해도 이게 뭔데? 어?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거 여기에서 내가 설명했던 건 내가 뭐 이런 그림 그렸어. 이런 그림 여기서 why의 뜻은 뭐고 뭐뭐 하는 동안 뭐 했다. 근데 뭐뭐 하는 동안이 언제 무슨 형이야? 과거 진행형이면 이 뭐뭐 했다도 무슨 시제밖에 안 돼? 과거 시제밖에 안 되죠. 나머지 애들 전부 다 안 되는 거죠. have 플러스 pp도 당연히 안 되고요. 그러니까 While I was walking home from school, I saw a woman on a scooter. 그렇습니까? 여기에 뭐가 생겼다고 했더라? A woman. 뭐가 생겼다 했더라? 후. 와, 제가 생각했죠. 맞습니까? 이런 거 우리 배웠잖아, 그치? 그치? Who was, 또는 that was. 뭐, 진정해.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 채점. She looked really cool and her scooter was very unique. 맞습니까?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런 시제 쓰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그녀가 뭐 과거에 내가 봤던 순간 얘기하니까 단순 과거 시제 이렇게 써야 되겠죠. She looked really cool and she was her scooter was very unique. 그러니까 얘는 마찬가지 원급이죠. 더 독특한은 뭡니까? 더 독특한 얘의 비교급은 뭐냐고 묻고 있는 거죠. 더 독특한은 뭐겠어요? More unique겠죠. 여기다 R 붙여서 unique is 않겠죠. More unique. 그럼 much more unique, very unique, so unique 해야 된다. 얘는 훨씬이 아니고 매우가 와야 된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Do you going home, Hojin? She said to me suddenly. 맞습니까? 어디 틀렸는데? Are you going home? Are you going home인가? 왜 Are you going home이죠? 그렇죠. 집에 가는 중이죠. Do you go home도 아니고 Are you going home 해야 되겠죠. 집에 가고 있는 중이니 호진아. 그 다음에 She said to me 해야 되겠죠. She said to me. She talked to me suddenly. Suddenly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어찌 말했다? 갑자기 말했다. 동사를 꾸미려면 이와 같은 부사의 형태가 와야 된다. 그렇지 수민아? 그러니까 But do I know you? I asked. 맞습니까? 맞죠. 그러나 내가 자 너와 같은 동사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어. 너와 같은 동사. 여기 가는 중일 수 있어. 가는 중일 수 있어. 먹는 중일 수 있어. 들고 있는 중일 수 있어. 사는 중일 수 있어. 가지고 있는 중일 수 있어. 없다 그랬죠. 가지고 있는 중일 수는 없다 그랬죠. 또 내가 저기 가서 뭐 불 껐다 켰다 해야 돼. 응? 내가 언제 수업할 때 갑자기 불을 껐다 켰다 하던가요? 지금부터 설명할 거에 문법적 제목은 뭐? 진행형이 불가한 동사를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have에 대한 얘기. have 다른 뜻일 때 have 말고 뭐 하다?
가디다 라는 뜻일 땐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거고 말면 많은 거지 가지고 있는 중일 수는 없다 그랬죠. 그래서 I am having a book 안 된다 그랬죠. She is having a 뭐 black hair 이런 거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뜻과 비슷한 게 know도 마찬가지죠. know의 뜻이 알다죠. 그러면 얘를 영영풀이하면 뭐뭐에 대한 지식을 알다 뭐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안다는 얘기는 맞습니까? 그럼 뭐뭐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갖고 있는 거고 말면 많은 거지 가지고 있는 중일 수 I am knowing you. Am I knowing you? 이런 거 안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얘는 진행형으로 안 된다고. I am knowing her. 나는 그녀를 알고 있는 중이다.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거랑 똑같은 이유로 안 되는 거 뭐? 얘들도 다 안 되죠. 아이고. Like. 좋아하다죠? 좋아한다는 얘기는 영영풀이하면 뭐? 우리말 풀이하면 뭐? 누구누구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뭐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으면 갖고 있는 거 말면 많은 거지 갖고 있는 중일 수 있냐? Love 뭐하다? 사랑하다 풀면 뭐야? 누구누구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죠? 그러면 hate 뭐하다? 싫어하다 누구누구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있다죠? I am hating you I am loving you I am liking you 안 된다고 그렇잖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건 조금 어려운데 라면서 설명했어. think 뭐하다? 알다. think가 알답니까? 생각하다인데 이 생각하다가 be quiet I am thinking 은퇴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 be quiet 이 뭔 뜻이냐고. be quiet를 왜 해석 안 해? 조용히 해라 I am thinking 나는 생각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는 왜 되느냐 I am using my mind이기 때문에 된단 말이야 be quiet 조용해라 나는 뭘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나의 정신을 사용하고 있는 중이니까 조용 정신을 사용하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까 아 사용할 수 없어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중일 수 없나요 사용하는 중일 수 있죠 그러니까 be quiet I am thinking은 돼 근데 I am thinking he is kind는 안 돼 I am thinking he is kind는 무슨 말 하고 싶었는데 안 되는 거지 나는 그가 착하다고 생각한다 그쵸 나는 그가 착하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는 내가 그가 착하다라는 무엇을 갖고 있다야 의견을 갖고 있다 생각을 갖고 있다죠 그래서 I am thinking he is kind는 안 되고 I think that he is I think he is kind 밖에 안 된다고 그건. 이런 설명 처음 들어봅니까? 지금 세 번째 설명하는 것 같은데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그렇죠? 그런데 이 문법이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have dinner가 뭐야? have dinner I am having dinner 됩니까? 된단 말이에요 have가 먹다 라는 뜻일 땐 또 된단 말입니다 what are you doing? I'm having dinner 저녁 먹는 중인데 have fun은 뭔 뜻이야? have fun have fun have a good time 이런 거 그러면 what are you doing? I'm having fun 돼 안 돼? 되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일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그때 have fun, have a good time 할 때 have의 뜻은 우리가 보통 뭐 일반적으로 중학생들이 재미를 가지다 뭐 즐거운 뭐 시간을 가지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사실은 겪다란 뜻이죠 겪다 경험하다 그럼 뭔가를 경험하고 있는 중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I am having fun은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이걸 뭐 어렵게 상태 동사는 진행형이 안 되고 동작 동사는 진행형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문법책에는 그렇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뭐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뭐가 상태 동사고 뭐가 동작 동사인데 이겁니다. 내가 풀어서 얘기했어. 됐습니까? 안다라는 얘기는 뭔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I am knowing you가 안 된다고 그래서 I know you. 됐습니까? 가고 있는 중일 수 있죠. 사고 있는 중일 수 있고 들고 있는 중일 수 있고 주고 있는 중일 수 있고 받고 있는 중일 수 있어. 근데 가지고 있는 중일 수는 없다고. 됐습니까? 이게 뭐 영어 문법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섯 번, 일곱 번씩 설명하면 대충 알아듣던데, 이제 두번 남았네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갑자기 이 얘기 왜 했냐? 얘는 are you going home이죠. 집에 가고 있는 중이죠. 근데 여기는 am I knowing you가 아닌 이유를 설명한 거야. Do I know you? 제가 당신을 압니까? 할때 am I knowing you는 안 돼요. 그렇습니까? 제가 당신을 알고 있는 중인가요? 이딴 건안 돼. 그렇습니까? Hey, I asked. 내가 물어봤고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of course she answered. 물론이지 난 알아. 라고 대답했고 I see you at the school cafeteria every day. 수민이가 채점을 차린 거? 아닌가? 네가 채점을 차리지? 네가 채점을 차려 맞네. 요거 of course부터 every day까지 맞아요? Of course, she answered. I see you at the school cafeteria every day. 빨리 합시다. 그렇죠. replied도 되죠. repaired가 아니고, 고쳐진 게 아니고요. reply, answer 다 대답하다죠. she repaired. 아니, she replied. she answered. 그 다음에, 이 시제는 왜안 됩니까? 여기에 지금 뭡니까? 내가 너를 매일매일 학교 구내식당에서 본다라는 뭘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현재 시제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동사의 형태가 이제 점점점 다양해지니까 여러분들이 알맞은 형태를 고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까? 이거는 내가 너를 여기에 말하는 사람은 더 워먼 온더 스쿠터죠. 그렇습니까? 스쿠터 타고 있는 여자가 매일매일 호진이를 여기에 있는 유는 호진이죠. 그렇습니까? 동사의 형태가 그러니까 팩트를 얘기하니까 여기는 현재 시제인 C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surprisingly she was one of the school cafeteria workers in school 맞습니까? 오케이 그렇죠 이건 at이 맞습니다 왜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렇습니까? at school이야 in the classroom이고요 이렇게 생긴 거 안에 있을 땐 in 오케이 in the room in the box 대표적인 거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학교 일부다 학교 at 그렇습니까? at the station 여기에서 at the at school 학교에서 오케이 at이고요 그 다음에 놀랍게도란 어째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주의했죠 one of 뒤에는 반드시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고 지금은 주어 부분에 사용되지 않지만 얘가 주어로 사용됐을 때 one of the school cafeteria workers was kind is kind 이런 식으로 단수 취급해야 된다는 것도 주의하라 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She's amazing. She looks so different outside the school. I thought. 맞습니까? 맞아요. 그럼 이제 딱 맞아야 될 사람이 두 사람이죠. 맞습니까? She looked 하든지 아마 팩트니까 looks인가요? 어느 거예요? looks, fact를 얘기하는 거예요. She looks so different outside the school. 이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사람인데, amazed 아니야, 이거? 사람이면 이거 ed형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그녀가 깜짝 놀랐단 얘기야. 그녀가 나를 깜짝 놀라게 했단 얘기야.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she is amazed 하면 그녀가, 해야 되는 거고 내가 그녀를 보고 amazed 여기에 이제 she is amazing so I am amazed ing는 어떤 감정이 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무슨 수학 공식처럼 이게 사람이면 ed형 써야 된다 이따구로 가르치면 안 된단 말이야 지금 그녀가 나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죠 그쵸? 예를 들어서 interesting book을 읽었어 내가 그러면 the book The book is interesting, so I am interested 되는 거죠. 지금 그녀가 놀라게 만들었으니까 여긴 무슨 형 형용사 써야 된다? ing형 형용사를 써야 되지. ed형을 써서는 안 된다. 근데 학교 뭐 교과서를 살짝 바꿔서 I am으로 여기 똑 써있어. 그럼 I am amazed가 이번엔 답이죠. 내가 놀랐으니까. I am amazed. She looks so different outside the school.
무슨 설명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I thought 고요. 여기는 얘는 teach의 과거라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얘는 through라서 안 되고요. think의 과거는 thought죠. 오케이, 그 다음에 사라져라. 그다음에 야, 난너 여기 있는 적 없잖아. 그랬나? 그 다음에 이제 그녀가 너무 뭐해서 so she is so 이런 마음을 먹은 이유가 뭐야? Because she is so amazing 해서 이런 마음을 먹는 거잖아.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번에는 수미부터 가보겠습니다. I. I should write a graphic novel about her. Confirm? Confirm. 계속. 잠깐만, 나쓸 시간 줘. After I got home, I begun. I. Begun이야, 뭐야? 뭐 어떨까? Begin. A. I. U. A. I began. Begin. Write. Writing. Okay, 계속해서. Superhero. Okay, 계속해서. She, 뭐라고? She rides a super scooter, which 승용 가능? 안 들려. Which 뭐? Which fly? Okay, confirm. 플라잉 위치 플라잉 플라잉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냥 전 세계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준다. She saves people from danger around the world. From danger, she saves people from danger around the world. 오케이. 그다음에 이상하다. 쓰자마자 움직이는 게 있어요. 아씨, 개 똑같네 이거. 여기다 써지길래 썼던데 지금 난리를 치고 있네 이거. 메모리가 모자라서 이거 같다. 일단 여기까지 좀 해야 되겠습니다. Hey, I should write a graphic novel about her. 맞아요? 네? I should write a graphic novel about her. 맞아요? 네. 딱 맞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after I got home, I began to write writing a new graphic novel. Launch light begins. 맞아요. begin이니까 둘다 되겠죠. 그니까 그다음에 in it, launch lady is a superhero. 맞아요. 그렇죠. In the graphic novel 대신 왔다 했죠. In the graphic novel, launch lady is a superhero. 그다음에 she rides a super scooter which flying. 맞아요.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됐도 될수 있고 flying이 아니고 can fly다. 그럼 얘는 무슨 생략은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자, 수민아 잘봐 얘를 두 문장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 She rides a super scooter and it can fly죠. 그니까 그녀는 슈퍼 스쿠터를 탑니다. 그리고 더 슈퍼 스쿠터 can fly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얘가 연결시키는 역할과 그 다음에 얘 사물이야 사람이야 사물이죠. 그러니까 얘가 한꺼번에 뭐로 바뀐다.
위치로 바뀌고, 그 다음에 동사 앞에 왔기 때문에 주격이라서 생략할 수 없다. 얘가 못 오는 이유, 선행사가 스쿠터라서. 얘가 못 오는 이유는 두 가지죠. 사람도 아니고 목적격도 아니니까. 얘가 안 되는 이유, 목적격이 아니고 주격이니까. 됐습니까? 자, 그리고 네가 쓰고 싶은 거 이거 쓰고 싶잖아? 그럼 이거 없어야죠. 다. 그리고 이렇게 꾸미는 말이 짧죠? 혼자 있죠? 그럼 굳이 여기 둘 필요가 있을까? 그렇죠. 일로 가면 되겠죠. She rides a flying super scooter. 이렇게 만들면 되죠. 그러니까 나르는 새가 뭐야? 나르는 새. Flying bird입니까? Flying bird죠. 자고 있는 아기는 뭐였어? Sleeping baby. 하듯이 날아다니는 super scooter 하면 flying super scooter. 하면 될걸 여러분들이 이 과에서 뭘 배웠기 때문에 주격 관계 대명사를 배웠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which can fly, that can fly 같은 형태로 배운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he saves people from danger around the world 하고 있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위험에 빠진 사람들 from danger가 아니고 people in danger 아니야 혹시? 아, people in danger 해도 되고, from 해도 되겠네, 의미상. 이거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원래 여기서 끊겼는데요. 런치 레이디한 슈퍼 히어로가 하는 건, 쭉 보면 이제, 날아다니는 스쿠터 타고, 위험에 빠진 사람들 구해주고, 그 다음에 뭐, 1초에 100개 쿠키를 만들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고, 이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까지 원래 해야 되죠.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부터 해볼까, 씨? She also makes 100 cookies per second. And gives them away. So hungry children. Hey, confirm? 다른 거 뭐 되는 거 더 되는 거 없고? 맞지, 맞아. 뭐 어디에? Every second 되고, a second 되고, one second 되고, 더 cookies 되고, one 되고, one 되고, 응? 아, one 빼고, 아따, 정의상부터 힘드네. 아, 또 왜 이래, 이거. 아, 좀 닫아야 되나, 내가? 잠깐만요. 저기 걸려, 호이, 호이. 너도 잠깐 쉬어. 호이, 호이. 너도 꺼져. 호이, 호이. 쉬어, 꺼지면 난리야. 야, 야, 저리 가, 자식아. 나도 너도 좀 쉬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며칠 후에 나는 내 만화 소설을 친구들에게 보여줬다. A few days later, I showed my graph to them all. But my friends? To my friends. 오케이,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 다행이다. 그래서 굉장해! 나는 이 슈퍼 히어로가 마음에 들어! 좀 멋져! 친구들이 말했다! Amazing! 대리버? Good! Very good! Said? All my friends야? Confirm? 어? 쿨! 아, 선생님 귀가 썩었나봐요. 귀를 갈아 끼고 준비해야지. 오케이. 아이고, 따라가네. 그 다음 계속해서. Guess what? I modeled her obviously on the cafeteria workers. I told them. 오케이. 다음에 계속해서
I showed my book to this V. Okay, to 왜 빈칸이었는지 이제 알아요? 이렇게 해서 she loved it also.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she also told me about her co-workers who have as her parents. 됐어? Confirm? 일단 여기까지 이제 그 뒤에 이어진 건 각 동료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재능에 대한 설명이 이어질 거고요. 예, 자 원래는 여기까지 했었어야 된다. 그 뭐야 런치 레이디가 특별한 점이 뭐 그 뭐 날아다니는 she rides a super scooter that can fly.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she saves people from danger around the world. 전 세계 위기에 빠진 사람들 구해주고 그 다음에 또 수표는 she also makes 100 cookies. 그래서 뭐뭐마다 할 때 a second per second every second 쓸 수 있었죠. 그니까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었는데 뭐라고 물었더라 성빈아. 근데 갑자기 물어보면 좀 당황스럽나요? 그러니까 1초에 몇 개의 올소는 귀찮으니까 빼고 그녀는 1초에 몇 개의 쿠키를 만듭니까? 라고 물으라는 얘기죠. 그쵸? 그럼 뭐라고 보면 되겠다? 아무거나 골라 찍어. A second, per second 하면 되겠죠. How many cookies가 덩어리 이루어서 앞으로 가야죠. How many cookies does she make per second? 이렇게 물으면 100 cookies가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왜 gives냐 하면 여기에 계속해서 she니까요. She makes, she gives. 됐습니까? She가 하는 행동인데 give겠습니까? gives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m in you는 the cookies 복수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cookies 되고 그 다음에 give away. Give away. Give them away. 됩니까? Give them away. Give them away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있죠. Give away them 됩니까?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give니까 give니까 받는 사람 앞에 전치사 to 쓴다. show니까 show니까 받는 사람 앞에 to 쓴다. 이런 것도 알죠? 사형식 동사 3형식 전환된 거. 그 다음에 a few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A few days later, 며칠 후에 some days later 해도 상관없다. some 뒤에는 단수형도 올 수 있죠. 셀 수 없는 거. some days later. 하지만 some 뒤에 셀 수 있으면 복수형. I showed my graphic novel. 마찬가지. 여기에 I showed 이거 바꾸는 거 수업에 씁니다. I showed my friends my graphic novel 하고 전치사를 안 쓸 수도 있었죠. 그렇습니까? I showed my friends my graphic novel. 그거 그거 했죠? 그니까 그 다음에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는 안 되겠죠. 여기에 뭐가 생겼기 때문에 your graphic novel이 어떤 감정을 들도록 만들었어. 그래픽 노블이 어떤 감정을 느껴. 소설이 감정을 느낍니까? 감정이 들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이디엄은 안 되는 거죠. Your graphic novel is awesome, is amazing, is terrific, is wonderful, great 이런 것들. I love this superhero. She is very cool. 원급 is 원급. 더 멋진은 뭐야? 더 멋진. 더 멋 비교급이 뭐냐고. 쿨러겠죠, 쿨러. 그럼 훨씬 더 멋지는 뭐야? 멋지 쿨러란 얘기죠. 훨씬 더 멋진, 멋지 쿨러, 이븐 쿨러, 스틸 쿨러, 어라 쿨러, 파 쿨러. 에? 됐습니까? 예, 얘도 되죠, 그러니까. So cool. She's so cool. She's very cool. She's really cool. 됐습니까? said all my friends. all 뒤에 셀 수 있으면 복수형 그거 물어봤고요. 어? guess what은 추측해봐라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I modeled. 당연히 무슨 시제? 과거 시제. I modeled her on Miss Lee. one of our
카페테리아 워커즈 원 오브 뒤에 복수명사 I told them 이 와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A에게 B를 말하다죠. 그렇죠. A에게 B를 말하다. 몇 형식의 말하다야? 사형식의 말하다죠. A에게 B를 말하다는데 3형식이겠냐? 4형식이지. 그들에게 이러이러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을 말하다죠. 그럼 말하다 중에서 사형식 되는 건 뭐밖에 없어? Tell A, B밖에 없죠. Say A, B 이런 거 없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 안 되고요. I showed my book to Miss Lee. I loved it. 왜 it이냐? My book 단수니까.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to죠. She loved it too. also를 넣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She also loved it. 같은 뜻이지만 쓰는 위치가 다르죠. also의 위치는 뭐 들어갈 자리? 일반 동사 앞이네? 그러니까 뭐 들어갈 자리? not 들어갈 자리랑 같죠. 무슨 부사하고 위치가 같죠? 능동부사하고 똑같죠. 위치는 not 들어갈 자리 좋아하는 부사들이 있습니다. 왜? 동사를 꾸며줘야 되기 때문에. 어찌 좋아한다? 또한 좋아한다. 그러면 이와 같이 not 들어갈 자리를 좋아하는 빈도부사 이외의 부사는 또 뭐가 있느냐? just, already 이런 것도 있네요. 얘도 뭐 배울 때 했더라? 할때 했죠. I have just arrived죠. 그쵸? 방금 도착했어. 나 벌써 도착했어. 뭐야? I have already arrived죠. 맞습니까? 거기다 I have arrived에다 난 넣으면 뭐야? 네? I have arrived에다 not을 넣으면 어떻게 돼? I haven't arrived. 그러니까 I have just arrived. I have already arrived. I have also arrived. 나 또한 도착했다. I have also. So also가 들어갈 위치는 여기입니다. 뜻은 똑같지만 쓰는 위치가 달라요. 그니까, okay, she also, 여기 있네요, 이제. 동사 앞에 와있죠, 그니까. She also told me about, 여기에 나머지 애들 안될 이유는 A에게 B에 대한 얘기를 하다라는 수거가 있죠. A에게 B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뭐예요? Tell A about B죠. 그럼 A에게 B를 말하다고요, tell A, B는. A에게 B를 말하다고요, tell A about B는 A에게 B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고요. 됐습니까? Okay. About her coworkers, who도 되고, that도 되고, 그 다음에 얘는 혹시 내가 보기에는 have가 맞는데 교과서에는 had 돼 있지 않나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fact이기 때문에 have라고 볼수 있는데, 그런데 얘는 fact라고 안 보고 시제의 뭐를 만들었다? 시제의 일치를 시켜놨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재능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이라고 해석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됐습니까? 기프트도 되죠. 그러니까 아까 네가 했었죠. 됐습니까? 스페셜 기프트, 스페셜 탤런트. 이거에 중요한 거 무지하게 중요한 문법인 거 아시죠? 계속해서 주격 관계 대명사 생략할 수 없는 거 생략할 수 없는 이유 뒤에 주어가 나오기 때문에 주격이다. 그러면 조심해야 될게얘 형태인데 얀만기로 봤자 데이면 얘나 얘인데 시제가 뭐라서 과거라서 시제 일치까지 시키고 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계사도 뭐의 일종입니까? 접속사의 일종이죠. before나 when이나 why이나 after처럼 접속사가 나오면 조심해야 될게 주어 동사가 두번 나오죠. 그렇잖아. 이제 내가 뭔 얘기할 것 같아요? 주어 동사가 두번 나오니까 뭐를 조심해라? 시제의 일치를 주의해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갑니다. 됐습니까? 특별한 재능 첫 번째, 박조리사는 춤경 경연대회에서 우승했고, 그 다음에 제니터는 한때 파크 레인저였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저 사람들에 대한 추가로 이제 그래픽 노블을 더 쓰겠죠. 그렇죠? 모델드 온 해서 저 사람들 모델드 온 해서. 그래서 좋아할까요? 라고 물었더니 좋아할 거야. 인사하자. 입니다. 이거 미스 박이 하는 말이죠, 마지막에. 오케이, 그래서 미스 박, 뭐예요, 이거? 남은 사람 없습니까? 최후의 사람입니까? 더 있는데 중간 사람입니까? 그래서 언어던 거죠. 누가? 미스 박, 언어더 카페테리아. 미스 박몇 명인데?
단순데 2단계 오지 못하겠죠. Another school cafeteria worker가 이제 이거 댄스 콘테스트에서 우승했던 건 언제 일이야? 그래서 won a dancing contest죠. 우승했다. wins면 안 되고 wins에서도 안 되죠. Miss Bug, another cafeteria. 전부 다 이거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인 이유. 각각의 이유. 됐습니까? 이유를 생각하면서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고요. 알겠습니까?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공부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iss Bug, another cafeteria worker won a dancing contest. 오케이. 그래서 요거 동격이라 했습니다. 동격 이심표. 됐습니까? 그 다음에 Miss Kim, the janitor. 이것도 또 됐습니까? The janitor at our school. 암만 길어봤자 he니까 was 한때였었다니까 once on adventurous park ranger 그니까 한때 뭐뭐였었다 지금은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시제 과거 시제란 말이죠 알겠습니까 분명히 졸려? 됐습니까? This game, the janitor. 마치 계속해서 동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인 뭐, 학교 제니터인 미스 김. 또 다른 카페테리아 워커인 미스 박.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미스터 김은 절대로 카페테리아 워커가 아닙니다. 됐습니까? 카페테리아 워커가 아니라는 거. 이 사람은 제니터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 글을 읽고 사실이 아닌 것은 뭐 카페테리아 워커인 미스터 김은 한때 파크 워 레인저였다. 택도 없는 소리죠. 됐습니까? 엄마야. 뭐 그런 것도 구분할 줄 아셔야 되겠고요. 엄마야 막 움직이네. 아따 막 많이 썼더니 얘가 막 버벅거린다. 메모리 달린다고. 이제 슬슬 노트북을 바꿀 때가 된 것 같아. 오케이. 그 다음에 어드벤처가 안 되는 이유는 얘가 파크 레인저를 꾸며주는 형용사라 해야 되죠. 그쵸? 얘는 명사라서 안 되죠. 모험 파크 레인저입니까? 모험심 있는 파크 레인저입니까? 라고 물으면 당연히 어떤 씨를 골라야지 이름 씨 고르면 안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원한다는 거죠, 이거? 그쵸. 아, 나는 저 쓰는 것을 원한다. 그쵸. 슈퍼 히어로 이야기들. 뭐에 대한? 그들에 대한. 그게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 나는 뭐뭐 하고 싶으니까? I'd like to write 밖에, 이건 like하고 관계없는 거죠. I'd like to write superhero stories. 얘는 Y로 끝나는 명사의 복수형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알란 얘기죠. About them이죠. 그래서 너는 생각하니죠? 너는 생각하니? Do you think they will like that? 아이고 완벽하네. That. Do you think that they will like that? 그들이 that은 뭐 대신 왔습니까? 그래픽 노블 대신 왔겠죠. 그들에 대한 그래픽 노블 대신 왔겠죠.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거 대신 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내가 그들에 대한 그러니까 앞문장 전체 대신 왔네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에 대한 슈퍼 히어로 이야기 쓰는 것을 마음에 들어 할까요? 그렇습니까? Do you think that they will like 나의 이런 생각? 그렇습니까? I asked Miss Lee. 여기다가 전치사를 넣는다면 I asked 질문 받은 사람이 Miss Lee네. 그렇죠. 받은 사람이 Miss Lee네. 뭐? 같은 소리하고 있네. of를 넣어도 되죠. I asked of Miss Le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물론이지 they will like죠. they will 뒤에 like가 생겼다니까 they are like가 아니죠. they will like it. she said 어찌 어떤이 아니죠. 어찌 말했다죠. 오케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가서 하자. let's go and say Hello to our new superhero friends는 바꿨을 수 있는 게 알죠? Why don't we? Shall we? 맞습니까? Shall we go and say hello to our new friends? 물음표로 끝났을 때는 Shall we? How about going and saying? 맞습니까? How about going and saying? What about going and saying? 맞습니까? 졸립니까? Why don't we go and say?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이렇게 1과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1과를 뭘 시험 칠 거냐 하면은 많습니다. 시험지는 그러니까 그래서 1과 복습하시고요. 2과도 복습하시고요. 1과 2과 빈칸에 대해서 빈칸 올바른 것 찾기 대비해 두세요. 그러니까 2과도 이렇게 수업할 건데요. 그때도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죠. 다음 시간에 막 지금 수업하는 거 9시 때 다시 띄워볼게요. 네. 시험 치고 가야지. 복습하세요. 복습 기억 안 나면 유튜브에 올린 것도